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2021년 4월 15일 CNN 뉴스에서 직접 듣고 본 단어 구 절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번부터 25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contaminate, 오염시키다, contaminate, 오염시키다. Number 2, as of Friday, 금요일 현재로, as of Friday, 금요일 현재로. Number 3, estimate, 추산하다, 추정하다, estimate, 추산하다, 추정하다. Number 4, migrant, 이주자, migrant, 이주자. Number 5, expel, 쫓아내다, expel, 쫓아내다, 추방하다. Number 6, accidentally, 우연히, accidentally, 우연히. Number 7, gallop, 전속력으로 달리다, gallop, 전속력으로 달리다. Number 8, prestigious, 명망 있는 인류의, prestigious, 명망 있는 인류의. Number 9, adventure, 모험, adventure, 모험. Number 10, she needs to pay what she did. 그녀는 그녀가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She needs to pay what she did. 그녀는 그녀가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 바꾸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때 was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뭐뭐란 것. What she did. 그 여자가 한 것. Number 11. Out of respect. 존경심에서. Out of respect. 존경심에서. Number 12. Far cry. 전혀 다른. Far cry. 전혀 다른. 자, 12번은 어렵습니다. Number 13. There is equal opportunity for men and women.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있습니다. There is equal opportunity for men and women.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qual opportunity, 동등한 기회. Number 13, religious festival, 종교적인 축제. Religious festival, 종교적인 축제. Number 15, leverage, 지렛대의 사용. Leverage, 지렛대의 사용, 영향력. 자, 15분 어렵지만 좋은 단어입니다. Number 16, untimely death, 때이른 죽음, untimely death, 때이른 죽음, 시기상조. 자, 앞에 있는 유에는 반대 뜻의 접두사입니다. Number 17, dump, 버리다. Number 18, flexible, 신축성 있는, flexible, 신축성 있는. Number 19, nothing to worry about,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Nothing to worry about.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자, 19번은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부정사 앞에 싱으로 끝나는 명사가 나오면 대부분은 투부정사 앞에 싱을 꾸며줍니다. Number 20. Stifle Iran's nuclear effort. 자, 이란의 핵기술 노력을 질시시키다. Stifle Iran's nuclear effort. 자, 이란의 핵기술 노력을 질시시키다. 자, 20번. 자, 앞에 있는 단어 약간 어렵습니다. Stifle, 질시시키다. Number 21, compensation, 보상. Compensation, 보상. Number 22, nimble, 민첩한, 날렵한. Nimble, 민첩한, 날렵한. 자, 22번은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23, make history, 역사를 만들다. Make history, 역사를 만들다. 자, 23번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Number 24, define, 정의를 내리다. define, 정의를 내리다. Number 25, disperse crowd. 자, 군중을 해산시키다. disperse crowd, 군중을 해산시키다. 자, 앞에 있는 단어. 자, disperse 하면, 자, 흩트리다. 아니면 해산시키다.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보면.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때 as of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란 뜻입니다. as of, 현재로. 자, 그리고, 자, 11번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out of가 들어간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out of는 뭐뭐로부터고요. 예를 들면, 화가 나서, out of, 아니, 겁이 나서, out of fear. 자, 호기심에서, out of curiosity. 자, 존경심에서, out of respect.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의외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 자주 쓰는 단어들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표현들도 군데군데 보입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CNN 뉴스 청취하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어 귀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